결혼 2년 만에 마음이 식어버린 아내 원고. 사소한 트집으로 시작하여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결국 이혼 소송까지 제기하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인 피고는 이렇게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음주 문제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갔지만 피고의 음주가 상습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혼인 생활에 상당한 불만을 쌓아오다가 어쩌다가 발생한 피고의 음주를 핑계로 모든 원인을 피고에게 책임 전가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라는 것은 연애와는 달리 우리 사회의 법적인 제도 하에 편입되는 것으로서 많은 부부들이 신혼생활을 하며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마찰과 갈등을 겪지만 그럼에도 서로 부딪히고 대화하며 관계를 풀어나가며 지내는 것이 성인이 된 사람들 간의 혼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와 소통과 화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는 그저 혼인생활을 하기 싫어졌다는 이유로 회피성 가출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판결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금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실질적으로 2년 정도에 불과하고 혼인기간 중에도 자녀 없이 각자 직장생활을 영위한 점, 원고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땡땡 아파트는 혼인 전에 원고가 취득한 특유 재산으로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와 혼인 전에 이미 1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여 급여 소득이 있었으나 원고는 직장을 옮기거나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기간 등에 있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새마을금고에 보관한 예금의 반환채권 약 3,074만 원과 금, 10돈의 매각대금 938만 원의 합계액 약 4,012만 원만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며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 분할로 약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혼인 전 각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혼인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예금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솔로몬의 판결이었습니다.